12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 얘는 그 문장을 두 개 먼저 챙겨주세요. 예. 뭐냐면, 이거. The weather of London is milder than that of Seoul. 요거랑 자리가 있네. The years of it are larger than those of a cat. 이렇게. 자, 그래서 the ears of, 이게 those of, the weather of, 이게 that of, 그렇게 나온 거고, 또 이제 비교의 대상이 얘는 rabbit, 얘는 cat, 얘는 London, 얘는 서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요 문장을 이제 그 챙겨놓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편해집니다. 이건 뭐니? 지렁이의 해부학은 anatomy, 이게 해부학이니까 해부학은 블랭크입니다. 인간의 해부학보다, 인간 해부보다 요거니까 일단은 anatomy, 해부학 단수예요. 그죠? 단수니까 대시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 다 대시구나. 예. 그리고 이 패턴이 that of human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that of를 뒷부분에 있는 걸 찾으면 되겠다. that of, that of. 얘네들은 일단은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A 아니면 D인데 much more simpler than that of humans, much simpler than that of humans.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거, 이거는 또 뭘 챙겨야 되냐,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 얘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강조도 물어보고 싶은 거고 대명사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데 일단은 베리하고 머치의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베리 같은 경우에는 원급과 최상급을 강조하고요, 머치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머치 more simpler. 자, ER부터는 앞에 뭐가 또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를 답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자, 베리는 왜 원급과 최상급을 강조하고 머치는 왜 비교급과 최상급을 강조할까? 이거 안 그러면 외우면 이제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베리의 뜻이 뭐예요? 베리. Thank you very much. 뭐예요? 어떻게 감사하다? 네. 매우 감사하다죠. 예, 네, 베리는 뜻이 매우 무엇뭐한 이런 뜻이에요. 매우 무엇뭐한. 원급으로 해석이 돼요. 자체가. 그러니까 베리는 원급 꾸며주는 거고, 머치는 뜻이 뭐예요? 베리, thank you very much. 머치. 이거는 훨씬 더 무엇뭐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훨씬 더 무엇뭐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급이랑 궁합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급 강조는 베리, 또 비교급 강조는 멋지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법 사항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런 형태였었죠. 자, 정리 되셨고요.